안녕하세요. 세이카의 답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홈커밍 보고 왔어요. 감상평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팜플렛을 못 갖고 왔어요.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 그래서 영화표만 인증합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보고 왔죠. 예, 보고 왔어요. 재밌었어요. 마블 그 히어로 중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 마블 히어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아이언맨이나 헐크나 토르나 뭐 캡틴 아메리카부터 해서 많이 나왔지만은 그 이전부터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하여튼 그 마블 히어로 영화들이 나오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DC에서는 슈퍼맨, 배트맨이 제일 유명했을 거고 마블에서는 스파이더맨만큼 유명한 그 히어로가 없을 거예요. 이 대중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그걸 반증하듯이 제가 봤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꽤 있었어요. 웬만한 히어로물은 그냥 애들만 올 텐데 연령대가 꽤 다양했던 얘기죠. 하여튼 이만큼 사랑받는 히어로도 없을 텐데 그만큼 우리한테 친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튼 굉장히 굉장하고 재미있게 봤어요. 지금까지 나온 스파이더맨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제일 처음 나온 스파이더맨은 좀 어리숙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는 까부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것 같은데, 여기서는 정말 어린애를 갖다가, 뭐 실제 배우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극중에서는 15이라고 나오거든요. 정말 어린애를 갖다가 정말 어리숙하고 까부는 모습, 그리고 미숙한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전투는 굉장히 재밌었고 그 거미줄 쓰는 액션도 굉장히 다양하고 단순히 이동이나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능력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이제 슈투빨이라고 해야 되나? 슈투빨이 조금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시점은 처음에 나온 시점은 그 어벤져스 1 바로 다음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외계 그 무리들의 시체라든지 뭐 잔해 같은 걸 치우는데 그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토니가 또그 자회사를 하나 만들죠. 그 데미지 컨트롤러였나? 하여튼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기존의 작업자들을 다내 쫓다기보다는 기존의 작업자들은 일을 못하게 되게 말이 이상하네. 하여튼 토니 스타크가 데미지 컨트롤 말이 자꾸 혼나. 지금 제가 밤새고 영화를 보고 지금 바로 촬영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더워서 바람 소리 나는 것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여튼 데미지 컨트롤러 그 회사를 세우면서 이제 모든 그 잔해 수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뒤처리를 이제 자회사가 하게 되는 거죠.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는데 그요 벌처 얘가 기존에 일하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나마 좀 기술이 되는 놈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서 지금까지 모은 잔해들로 무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계 이내 뭐 팔을 잘라서 팔에 붙여 있는 그뭐 총이라든지 아니면 외계인의 동력원을 이용해서 뭐 다른 뭐 비행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좀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뭐그 장갑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요. 그걸로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계속 그 토니 스타크의 그 데미지 컨트롤러가 계속 일하는 동안 얘는 거기 밑에서 이제 꼼꼼을 좀 먹은 거죠. 그거를 뭐 습격을 하든 아니면 잔해를 뭐 옆에서 훔치든 아니면 뭐 남아있는 걸 가져오든 해갖고 그 잔해들로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현재로 와서 11호 다음이죠. 11호 다음에 이 슈트를 얻게 되고 이제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큰데 아이언맨은 인정 안 해주죠. 어벤져스 수장이 아이언맨이잖아요. 아이언맨은 인정 안 해주죠.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 15살이에요. 15살. 우리나라로 쳐도 17살이에요. 인정 못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엇갈리는 가운데,
스파이더맨이 이 벌초의 계략을 알아내요. 특히나, 아이언맨이 뭐 만든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을 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언맨 자회사잖아요. 그 데미지 컨트롤러가 거기서 이제 그 회수하는 물건들을 그 습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겠고 착한 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벌처랑 이제 싸우는 내용인데 일단은 그 전작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은 이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언맨 그 수트에 기술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좀 발전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의 작품들하고는 차이가 좀 분명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그 거미한테 물리고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어떻게 쓰고 막 그런 걸 이제 앞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벤 삼촌, 우리 삼촌, 삼촌은 죽는 건안 나오고, 삼촌 대신 아이언맨이 어떻게 보면 삼촌 역할을 하는 거죠. 삼촌이 그랬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여기서는, 대사가 지금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수트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스파이더맨이 그러죠. 아, 이 수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라니까, 아이언맨이,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가 그러죠. 그럼 더더욱 수트를 내놔야지. 내놔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으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힘을? 힘을 믿어라?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라? 뭐 그런 얘기겠죠? 하여튼, 벤 삼촌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토니 스타크가 대신 해주고, 그래서 곁다리로 뭐 어벤져스 뭐 본부라든지 그런 게좀 나오고 어벤져스 타워라든지 그런 게좀 나오고 11호 다음이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이미 그 공공의 그 어떻게 보면 반역자죠. 그 미국의 반역자가 돼 갖고 이미 적으로 돼 있는데도 고등학교에서는 그 캡틴 아메리카 찍은 홍보 영상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데 한 가지 정말 짜증나는 게, 우리 마블 영화를 보면 쿠키 영상을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쯤 이제 나오는 마블 영화면은, 토르 라그나로크는 아마, 토르 라그나로크. 그거는 지금 저기 어디야? 저 뭐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든지, 좀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근데 없어요. 아니 그 추가 영상 쿠키 영상은 있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영상이에요. 그냥 캡틴 아메리카 나와갖고 막 이제 장황하게 이제 그 정설들을 늘어놓죠. 기대했나 뭐아 근데 별거 없어서 어떡하지? 너의 기대감이 뭐 이러나 아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결국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쿠키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쿠키 영상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그냥 캡틴 아메리카 나와서 그냥 말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그 본편의 뒷부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그다지 뭐 크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쿠키 영상은 안 보셔도 무관하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정말 스파이더맨 같은 스파이더맨이었고 까불까불하고 미숙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굉장히 능력 좋은 그리고 액션은 굉장히 다채로웠고, 특히나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준 수트를 통해서 여러 액션과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이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딱 정리가 됐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세이카의 빵이 세이카였고, 다음에 이제 DVD나 만화책들이 지금 배송이 다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송이 온다고 하니까 그놈들 다음에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색깔별 생각하였고 여기까지.